73쪽, 중간에 고자지 간에는 여기 펼쳐지죠.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지간은 불책선이니 책선즉 이하나니 이즉 불상이 막대언이니라. 부자간에는 불책선이지 택선을 하지 않으니 책선즉 이하나니 책선을 하면은 멀어지게 되나니 이즉 불상이 막대언이니라. 멀어지게 되면은 상스럽지 못함이 막대언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표현을 보죠. 책선은 부모지 도야라. 책선은 부모의 도이다. 부모간의 도리라는 거죠. 페이지 보죠. 구산양씨 말하기를 부자의 사이에 뿌불책선이나 비록 책선을 하지 않지만 부자간에는 책선을 하지 않지만 기불욕 기위선이리요. 기불욕 기위선이리요. 어찌 불욕 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위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부자간에 비록 선을 서로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어찌 그 선을 행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필친교지면 반드시 친교지 그 자식을 친교, 직접 가르치는 거죠. 친히 가르치게 되면, 기세가 필지어 택선이라. 그 형세가 필지어 택선. 반드시 택선에 이르게 된다. 남원장씨 말하기를. 양은호 부자지 재 부자의 사이에 양은 은혜를 기른다는 거죠. 은혜를 기름에 부자 사이에 이제 은혜를 부자 자효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서로 간의 은혜를 기르는 것인데 이 책선으로 망지사는 그 선을 체크함으로써 망지사 바라기를 그 스승의 도리로서 한다는 거죠. 부자지간에 책선하기를 그 스승의 그런 시각으로 하는 것, 바라는 것은 인지독이 의지행야라. 인의 돈독함이요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부자 주 은이요. 부자는 부자간에는 은혜가 주가 되는 것이요. 부 책선이니 그벗 간에는 그 선을
하는 것이니 당 주운이나 마땅히 그 은혜를 주로 해야 되지만 이 소리죠. 그 부자간에는 은혜가 서로 주가 돼야 되지만 행책선이면 그 책선을 행하게 되면 그 부자 사이에 책선을 행하게 되면 즉곧 상은이 이지어 이유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자간의 서로의 그 은혜를 향하게 돼서 이지 쉽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에 그 서로 그 부자간의 그 정이 그 갈라지는 떠나는 이반하는 그런데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이다. 왕씨 말하기를. 왕씨. 여기서 왕씨는 왕안석이에요. 북송 때, 아주 시인이고 문장하고 정치가고 그랬었죠. 이제 왕씨가 말하기를. 부유쟁자는 그 아버지에게 이 다툴 쟁자는 간쟁하는 가난은 그러한 자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여 어째서인가? 쟁자, 이 아버지가 잘못됐을 때 가난은 그러한 자식이죠. 아버지랑 막 싸우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간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째서이냐? 소위 쟁자는 비책선이라. 이른바 이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책선이라. 책선이 아니다. 책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불이면 즉 갱지 이의이라. 그 불의를 당하게 되면 당 불의 불의를 당하게 되면 쟁지 이의이라. 그 간쟁할 뿐이라는 거예요. 쟁지 이의의 그 아버지한테 간쟁 가난할 뿐이라는 거죠. 또 부자지어 자야의 여하오.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부자지어 자야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는 여하 어떠한가? 왈당 부리면 즉역 계지 이의이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식이 불의를 당하게 되면 당 불의를 당하게 되면 역 계지인이라 또한 경계할 뿐이다. 자식에게 경계를 해줄 뿐이라는 거죠. 세이지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왕씨 최득 맹자지 정이다. 그이 왕씨가 최득, 가장 잘 알았다는 거죠. 터득했다. 무엇을? 맹자지 정의, 맹자의 바른 뜻을 가장 잘 얻었다. 책서는 위 책지하야 하필 위선이라.
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책지. 글을 책해서, 책망해서 하여금 반드시 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책선한다는 것은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해서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책선이라는 거죠. 책지사필위선이면 책망을 해서 책해서 사필위선이면 하여금 반드시 헌을 하게 한다면 책지사필위선이면 책하여 헌을 반드시 선을 행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즉, 변유사지. 곧, 그로하여금, 손기손응. 그 능한 바를 벌게 하고, 그 능한 것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버릴 연자죠. 그 능한 바를 버리게 하고. 또, 거기 소열. 그 하열한 바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못하는 것도,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다. 거기 소열지의라. 고로, 그래서, 필지어 상상이라. 반드시 서로 상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또, 좀, 잘못하는 것도 버리게 하니까 서로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이소위가 혹 배리의 해의면 기소위 그 하는 바가 혹 배리 혹 이치에 어긋나고 의의를 해야 하는 것에 맨 위에 치 이르게 되면 직이소위 혹 배리이해이면 그 하는 바가 혹 이치에 유배되고 의의를 해침에 이르게 되면 그죠? 즉기 가좌시 불관이리요. 그렇다면 어찌 가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기가 좌시 불관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 그렇죠? 이치에 어긋나고 의의를 해치게 되면 그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관계하지 않고 그냥 좌시할 수 있겠느냐? 고로 그래서 제자 즉 당장하고 아들에 있어서는 당쟁 마땅히 간쟁하여야 하고 아버지가 그러한 이치에 유배되고 의의를 해치는 일을 하시게 되면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그것을 간쟁을 해야 되고. 재부죽,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이제 그런, 이치에 어긋나고 의의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역당계 절제하라. 또한, 마땅히, 계 절제, 마땅히, 훈계하고, 계절, 아주, 간절히, 훈계하는 거죠. 계 절제. 아니, 마땅히, 훈계하고, 그것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절지 끊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절지, 계절지 마땅히 훈계해서 그것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왕형공 소위 쟁주. 여기서 왕형공은 그 왕한석이 이제 형국공으로도 이제 그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왕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형공이 그 이른바 쟁이라고 한 것은 소위 쟁주. 학이 이성 파야라야. 학이 기운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성,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파열, 그 화열한 안색을 가지고 있었죠. 이 쟁주요. 그렇게 간쟁하는 것이요. 여기 왕형공이 말한 쟁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간쟁할 때는 기운을 낮추고 음성을 부드럽게 화열한 안색을 가지고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위 계도, 이른바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 그것도 역훈 칙지이의라. 또한 훈계하여, 칙이라는 건 신칙할 칙자죠. 그래서 타일러서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훈계하고 타일러서 경계할 뿐인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부지어 자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부지어 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정신술지니 그 몸을 바르게 해서 솔선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책선망은 그 책선으로서 바라는 것은, 책선으로서 바라는 것은 망우 보야라. 이것은 스승이나 벗이 행하는 것이다. 오직 스승과 벗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니나 그러나 우 불현지 자면, 그렇지만 그 현명하지 못한 자식을 만나게 되면 부득이 역당 자교계지다. 부득이 역당 또한 마땅히 자교계지라. 스스로 가르치고 경계하여야 한다. 야구상은이 전 불교계 하야, 극기 불초하야. 도의왈 기다지 현 불초는 개 천야라 하면. 만약에 야, 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 상은 그 부자지간의 은혜를 상할까봐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야구상은 부자지간의 그 은혜를 상할까봐 걱정해서 전 불교계하야, 전혀 불교계 가르치고 경계하지 아니해서 전 불교계하야 극기 불초하야, 그 불초함에 미치게 해서 그 불초함에 이르게 하고는 도의왈,
다만 그 위자는 번거롭게 할 위자예요. 다만 그것을 번거롭게 말하기를 뭐 핑계 대서 말한다든가 뭐 이렇게 귀찮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자지현 불처는 그 자식의 현명하고 그 현명하지 못한 것, 그 불초한 것은 개천야라 하면 모두 이건 그 하늘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차소위 자의 패자이라. 이것은 이른바 자의패자, 사랑, 자의, 그 자식을, 사랑하기만 하고, 자애만 하고, 그, 결국은 패자, 자식을 버리게 하는,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맹자지어는, 맹자의 말씀은 경야요. 이것은 경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소운,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권야라. 이것은 권이다. 권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권위재경은 그 권도로서 경을 우제하는 것은, 권도로서 경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죠. 재경. 권위재경. 권도로서 그 경을, 경도를, 상도를 그 이루게 하는 것, 고지하는 것은 비반호경야라. 이것은 경을 반하는 것은 아니다. 경을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은혜를 상할 걸 두려워해서 자식이 불의를 하는데도 전혀 경계하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이 아버지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권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여기 세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장 보죠. 맹자왈 하숙이 되오, 사친이 위대하니라. 수숙이 되오, 수신이 위대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 섬김에 숙이 되오, 무엇이 큰가? 무엇이 큰 것이 되는가?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이거요. 섬기는 일 중에 어떤 것이 큰 것인가? 사친이 위대하니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수숙이 되오. 그 지킴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가? 수신이 위대하니라. 몸을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불시 귀신이 능사 끼친 자를 오 문지의요. 불시 귀신 그 몸을 잃지 않고 그몸 지키는 것을 잃지 않고 능사 끼친 자를 능히 그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오 문지의요. 내가 그것을 들었거니와 그 자신 지키는 것을 잃지 않고 능히 어버이 섬기는 것을 잘하는 자, 그런 자는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귀신이 능사 기친 자를 오 미지 문야로라. 그 몸을 잃고서, 그 몸을 지키는 것을 잃고서, 능히 어버이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오미지문야라. 내가 듣지 못했다. 오미지문야라. 수시는 여기서 드려보죠. 수시는 지수 기신 하야 사 불하모 우리 야니. 여기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수 기신야 하야 그 몸을 지수 지켜서 사불하모 불이 야니 하여금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일실 기신즉 한번 그 몸을 잃으면, 한번 그몸 수신 몸을 지키는 것을 잃게 되면 휴체 욕친이라. 그 몸을 훼손하고 헐고 어버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수일용 삼생지 양이라도 비록 날마다 용삼성지 양그세번 희생을 써서 봉양을 하더라도. 미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 양, 돼지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이 고기 음식으로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버이를 봉양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역 부족 이위 효인이라. 또한 효가 되기에는, 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독히 효라고 할수 없다. 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세주 보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초원 사군 사장이 개 사야나. 처음에 말한 사군 어버이를 섬기고 어를 섬기는 것이 모두 개 사야나, 모두 다 섬기는 일이지만, 사친이 위사지대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위사지대, 섬기는 것에 큰 것이 되는 것이요. 섬김에 큰 것이요. 그렇죠? 또 수국, 수관도 개수야나. 나라를 지키고 관을 지키는 것, 수국, 수관도 모두 지키는 것이지만 계수야나, 수신이 위수지 되는 그 몸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에 큰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이자 분개 평설이요. 이두 가지를 나누어 열어서 평설, 그 평등하게 말한 것이고, 또 개헌 이어서 말한 불신 기신적 그 몸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 불신 기신이면 즉 능사치는, 능히 어버이를 섬길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관 위일하야, 둘을 꿰뚫어서 하나로 하여, 이관 위일, 둘을 꿰뚫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부은 중경설이라. 그
중하고 경한 것을 나누어서 설한 것이다. 불실 기신즉 그 몸을 잃지 않으면 시 수신이니 이것은 몸을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몸을 지키는 것이니 능수신이라야 능이 그 몸을 지켜야 능이 수신을 해야 방능사친 바야흐로 능이 오보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이니 방능사친 차여 전장 열친이 제어 성신과 동일하다. 이것이 여 전장 앞장에서 열친 오보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어 성신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동의라 같은 의미이다. 같은 뜻이다. 논문 보죠. 숙 불이 사 리오마는 사친이 사지 보냐요. 숙 불이 수 리오마는 수신이 수지 보냐니라. 숙 불이 사 리오마는 무엇인들 불의사, 섬기는 것이 되지 않겠냐마는. 섬기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든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마는. 아까 사군도 있고 사장도 있다고 그랬죠. 무엇인들 섬김이 되지 않으리오마는 사친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하지 보냐요. 섬기는 것의 근본이요. 또 숙이 숙 우리 수리오마는 무엇인들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마는 무엇인들 다 지키는 것이지만 앞에 이제 수국이나 수관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다 지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수신이 몸을 지키는 것이 수지 보냐니라 지키는 것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사친 효면, 그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로 싸면 사친 이효, 그죠? 써 있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로서 한다면 충과 이효 군이요. 그 충성스러움을 인군에게까지 옮길 수 있고, 그 효로부터 충도 시작된다고 그러죠. 충도 이제 효의 연장에서 충을 인군에게까지 옮길 수 있는 것이요. 또 순과 이어 장이요. 그 순함을 순종함을 그 가이어 장 어른들에게, 윗사람에게까지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어부를 섬길 때 효로서 한다면 충을 인군에게 옮길 수 있고 그 공경함, 순종함을 윗어른에게까지 옮겨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장은 상성이다. 신한 빈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차사친 소위 위사지 보니라. 이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소위 사지본 섬기는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소위 위사지본.
이것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신정이면 즉 가제 국치 천하평이니라. 몸이 바르게 되면 가정이 가지런해지고 가제 국치 나라가 다스려져서 천하평 천하가 공평해지는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차 수신 소위 위 수지본이다. 이것이 수신이 몸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의 근본이 되는 소위 까닭인 것이다. 수신이 되어 가제 구치 천하평까지 이것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지본과 후지본이 그 섬기는 근본과 지킴의 근본이 좋음 서로 비추어 응한다는 거요. 장수사구 그이장 앞에 예구와 서로 좋음이 된다. 분이자면 둘로 이것을 나누게 되면 평설이지만 평설이나 유기위 본인이 오직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견기위대 그큰 것을 기위대 그것이 크게 큰 것인 것을 볼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증자가 이제 소를 행한 내용이에요. 등자 양 증속 호대 필요 주육 이러시니 장 철할세 필청 기여 하시며 문 유여 얻은 필할 유라 하더시다. 증자께서 양증석, 증석은 증자의 아버님이죠. 그 증석, 아버지를 공양함에 필유 주육 이러시니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그 증자가 아버지를 모실 때 밥상에 항상 그 주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장철할세 장차 철할세 밥상을 이제 다 잡수시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설상 거둘 때 필청 소요하시면 반드시 줄곧을 청하였으니 남은 술과 그 고기를 주실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또 문유여시든 이것은 누가 질문한 거냐면 증석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유여시든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필요할 유라 하듯이다. 반드시 있다고 하셨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증석 사원을 그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시거늘 이제 증원이 양 증자호대. 증원은 증자의 아들이죠. 이제 증원이 그 손자가 이제 그
증석의 손자가 이제 아버지인 증자를 이제 봉양하는 거예요. 그때도 필요 주욕 하더니 반드시 그때도 술과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초랄세 그 밥상을 얻을 때에 불청소요하며 그 아들은 어디에 줄 곳이 있는지를 요청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증자는 증석을 모실 때 반드시 하셨는데 그 증자의 아들인 증원은 증자를 모실 때는 그 밥상을 거두면서 그줄 곳을 어디에 주실 곳이 있으신가를 청해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증자께서 문유여 어시든 그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증자께서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증원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무이라하니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이부진야라. 이것은 장차 다시 올리려고 해서이다. 사실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소위 양부채자야니 이것은 이른바 그 부채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부채만을 봉양한다는 거예요. 야합증자 중 가위 양지 아니라 그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은 뜻을 봉양한다고 가위 이를 만하다. 그러니까 증원이 증자를 봉양한 것은 부채만을 봉양했지만 증자가 증석 아버지를 봉양할 때는 양지 뜻까지 공양을 했다는 거죠. 양은 거성이다. 부는 부의 반절이다. 차는 이것은 승상문 사칭 언지 아니라 이것은 그 윗글에 사칭을 이어서 언지 말한 것이다. 증석명은 점이니, 증석의 이름은 점이니, 증점이니, 증자 부야라, 증자의 아버지이다. 증원은 증자 자야라, 증원은 증자의 아들이다. 증자 양 기부호대, 증자가 그 아버지를 봉양하되, 매식에 필요, 주요, 이런. 매번 그밥 먹을 때마다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식필장 철거할세. 그 밥을 잡수시기를 마치고 그 상을 장차 거둘 때에 필청어 부활 반드시 아버지에게 청해서 말하기를 차 여자를 여수호하며 이 남은 것을 차 여자 이 남은 것을 여수호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렇게 여쭙다는 거예요. 또혹 부문 참을 상 유여 유여부 얻은 또 혹, 그 아버지께서 물으시기를 참을 상 유여부 얻은 그 이것이
아직 남은 것이 있는가? 그 여부를 물으시거든. 필할 유라하니 반드시 있다고 하였으니. 공, 친의, 갱, 욕, 여이냐. 이것은 그 친의 아버지의 뜻이 다시 남에게 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걱정한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다시 여쭙대는 거죠. 근데 증언은 불청 소유하고, 증언은 그줄 곳을 불청 청하지 않고, 수유 무언하니, 비록 있더라도 언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유 언무하니, 비록 있더라도 없다고 대답했으니, 기의 장이 부진호 친이라. 그 뜻은 장차 그 어버이에게 다시 진상하려고, 올리려고 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 여인 양 남에게 주는 것을 남에게 주고자 하지 않은 것이니. 차단 능양 부모지 고체 이라. 이것은 다만 능히 그 부모의 부채를 공양할 뿐이었다. 증자즉 능숭순 부모지 지이 불인 상지야 지니라. 증자는 곧 능히 부모의 뜻을 이어받들어서 등순 부모지의 하야 이 불인 상지하라 차마 상하게 하지 못하신 것이다. 부모의 뜻을 차마 상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세주 보죠. 남원 장씨 말하기를 수시는 소위 사치냐니 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사치냐니 어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실기도면 자신이 실기도 그 도를 잃는다면 장하이 사친일이요 장차 무엇을 가지고 오보이를 섬기겠는가? 반복 언지하야 반복해서 그것을 말해서. 욕, 인이 수신으로 위 사친지 보냐라. 욕, 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신으로 몸을 지키는 것으로서 위 사친지 본 어버이를 섬기는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약 증자자 가위 능진 수신 사친지 도자의라. 증자와 같으신 분은 이를만 하다는 거예요. 능히 몸을 지키고 수신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도를
어부인을 섬기는 도를 다신분이라고 이룰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래서 거기 양지사야. 그 뜻을 봉양한 그 섬김. 그것을 들어서 이위인자지법이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자식된 법도로 삼은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양부모지 구체자는 부모의 입과 몸만을 봉양하는 것은 기사천이요. 그 섬김이 얕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천한 것이요. 승순 부모지 심지자는 그 부모의 심지를 이어서 승순하는 자는 기사심이라 그 생각이 깊은 것이다. 부자지요 부에 무릇 자지어 부에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체 동기니 그 몸은 다르지만 기운은 같으니 그 자지어 부에 이체 동기니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몸은 다르지만 그 동기 기운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친지밀이라 지극히 친밀한 것이다. 부자지간이. 고 그래서 타지자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당선의 승사대 반드시 먼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되 당선의 승사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되 필능 청어 무성하고 반드시 능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성 소리 없는 데에서 소리가 없어도 듣고 이 소리죠. 능 청어 무성 소리 없는 데서 듣고 치어 무 형연우에 그 형체가 없는 것에서 본 연우에 위지라 지극함이 되는 것이다. 약필 대기원이 후에 종고 이 불가원을 만약 반드시 그 말을 기다린 후에 반드시 그 말을 기다린 후에 따르는 것종 그것은 이 불가원을 그것은 이미 불가하거늘 말을 해야 따르는 것 그건 이미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에 있어서. 그렇거늘 황어 설립 기의하여 하물며 먼저 그 뜻을 세워서 설립 기의 하물며 먼저 그 뜻을 세워서 이불 기친지 욕하고 불 어긴다 거스른다죠. 그 어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거스르고 먼저 사사로운 뜻을 세워가지고 부모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거스르고 유구체 지향하자 하야 오직
그 부채만을 봉양해서 이 불효를 기심지 휴보와 그 마음의 뜻, 심지지 휴, 그 마음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을 규율하지 않음에 있어서야 불효를 기심지지 휴와 그 심, 마음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그것을, 이, 불효를 규율하지 않는 것, 거기에 있어서랴.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증자양지는 증자가 그 어버이의 뜻을 봉양한 것, 그 양지는 피숭순 타 호조 의사라. 바로 저그 부모님의 호조 의사, 그 좋아하는 의사를 그것을 받들어 따른 것이다. 증석은 불사 기구체지 봉하고, 증석은 그 구체지봉, 그 입과 몸만을 봉양하는 것을 불사, 타사로이 하지 않고, 상유금물지심입니다. 항상 금물지심, 남에게 미치는 금물, 다른 것에까지 미치는 마음이 있으셨으니, 변시 효조 의사라. 이것이 바로 좋은 호의적인 생각이다. 바뀌죠. 증자 변능 숭순 타 하니, 증자는 곧 능이 숭순 타 하니, 그것을 이어서 순종할 것이니, 따른 것이니, 개연 증자지 의사도 대조 그 증자의 그 생각도 역시 여차라. 또한 이와 같은 것에 연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에 연유한 것이다. 증언은 변 불연의라. 근데 증언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요. 변불언이라. 맹자 거 필요 주역 하야 이위 양친지 법이나, 맹자께서는 반드시 그 부모를 봉양하는데 그 주육 술과 고기가 있는 것을, 그것을 들어서 이위 양친지법, 그것을 가지고 양친지법, 어버이를 봉양하는 법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지만 법유 호조 의사면 무릇 그 좋아하는 그 의사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그 뭔가 좋아하시는 의사가 있다면, 개요승순하야, 그것을 따라서, 모두 그것을 잘 따라가지고,
이 추광지라 그것을 이루어 넓혀가기를 바란 것이다. 약시 불행저 의사면 만약 이와 같이 그 좋은 호의적이지 못한 만약 이것이 호의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 약시 불호저 의사면 만약 이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부당승순이 하니 마땅히 승순하지 않아야 하니 마땅히 이어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경우에는 요 유지 하야 요컨대 유지 그 부모를 깨우쳐서 유지 깨우치게 해서 사하버도라야 하여금 도에 합하게 하여야 사하버도하야 도라야 방위지효라 그래야 바야흐로 이것을 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맹자 거 증자 증언하야 맹자께서 증자와 증언을 들어서 범용해서 닭 양계 예두하니 두 가지의 그 예두로 삼았으니 시사친자는 이것은 그 어버이를 섬기는 아는 수시 양지오 반드시 뜻을 공양해야 할 것이오. 약 양구체는 만약 그 입과 몸만 공양한다고 하는 것은 말야라. 이것은 기말적인 것이다. 기말적인 것이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신한진시와 차장은 전이 수신 위 사친지 벌하야 이 장은 앞에서 수신으로서 몸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위 사친지 번 어버이를 섬기는 근본으로 삼아서 소이 논 길이요. 그 이치를 논한 것이요. 소이 논 길이요. 그 이치를 논한 것이고. 급 후에 실지 이사즉, 유거 증자지 사친하고, 뒤에 이것을 가지고 그 실증함에 미쳐서는 유거 증자지사 오직 증자의 섬김 증자의 사친만을 들어서 하고 이 수신에 불급원하니 수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사친만 얘기했지 수신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증자지 전긍 임리하야 즉 정의 폐하야 우선 수신이 하 위지 급이라. 증자께서 전긍 임리, 전전긍긍하고 임리는 임심 이박의 약자죠. 그래서 여리시면 여림시면 여리박빙 그건 이제 줄임말이죠. 마치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아주 그 조심해서
해서 항상 증자께서 득정 정도를 얻어서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우, 헌, 수신. 그 더욱 잘했다는 거예요. 수신을. 그몸 지키는 것을 항상 이 증자께서는 항상 전궁임리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몸을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고이 간직하도록 힘썼다는 것이 이제 논어에 나오죠. 얘들아, 그 이불을 걷어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내가 여태까지 부모님이 주신 것을 항상 내가 한평생 조심해서 살다가 이제야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그걸 면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 미지급이라 그 말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신에까지. 집주에 어차일절에 집주에서는 그이 판절에서 지왈 다만 말하기를 차승상문 사친언지나 이것은 승상문 사친 윗글의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이어서 말했다 라고 하였지만 연이나 그러나 관증자 양지 여차면 증자께서 뜻을 부모의 뜻을 봉양하기를 여차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반 본다면 유공 오직 걱정하기를 이로 불 기친지지 아니 이 불자는 어길 불자예요. 불기친. 그 어버이의 뜻을 털끝 하나만 아니라도 어길까봐 그 걱정하였으니 욕자지 불실 기신은 그 아들이 불실 기신 그 몸을 잃지 않고자 했던 것. 그것은 우, 부지지지, 대자라. 더욱 아버지의 뜻을 부지지, 크게 여긴 것이다. 일, 음식 간에 한번 먹고 마시는 사이에, 탕, 채, 흥, 친지, 여차죠. 오히려 그 어버이의 뜻을 친지 어버이의 뜻을 최승 그 몸으로 받들기를 여차 이와 같이 하였으니 입신 행기간에 그 몸을 세우고 입신 또그 자기 몸을 행하는 사이에 입신 행기 간에 소위 신야자는 이른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친지지야원을 그 어버이의 가지 이거늘 내 몸은 어버이의 가지라는 거야. 그렇거늘 행부모지 유체 그 부모의 유체를 행함에 감불경화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불경호. 기능근수사신하야. 그 능이 이 몸을 삼가 지켜서 능수사신. 그 능이 이 몸을 삼가 지켜서
이승진기는 부모의 뜻을 받들은 것은 불언 가증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불언 가증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것이다. 남원 위 증자는, 남원이 말한 증자는 능진, 능이 다 했다는 거예요. 수신, 사친지도. 수신, 몸을 지키고 어버이를 섬기는 도를 다한 것이 되는 거죠. 남원이 증자를 능이 수신과 사친의 도를 다 하셨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거기 양지지 사자는 최위 득지운이라. 그래서 거기 양지지사 그 뜻을 공양하는 그 뜻을 공양하는 그 섬김을 들은 것, 거명한 것, 그것은 최위 득지운이라. 가장 잘 터득한 것, 가장 잘 얻은 것이라고 하겠다. 가장 잘 그것을 터득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어휴, 여기까지만 보시죠.